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도 그랬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놀라운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근데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도와주시나? 첫 번째는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진짜 기도를 잘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답답해서 그냥 주여라고밖에는 부를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꼭 말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식성회 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고 또 보셨겠습니다만 임은미 목사님께서 케냐에 선교사로 계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수가 없어서 주여라고만 불러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우리의 기도를 그 말씀을 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 살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의 힘이 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주여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을 때, 그때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영상과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은혜를 받지 않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주여만 부르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도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주여만 부르라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도 못 드려보고 계속 그냥 주여만 부르라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러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형편이 그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깊다는 거잖아요. 아니 문제가 깊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은데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심각하게 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성령은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몰라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탄식할 만한 기도를 해요. 너는 어째서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니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녹음해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를 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결국은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먹게 해주세요. 그냥 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 가족, 조금 더 가면 내 교회, 그냥 우리 나라.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오히려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것들을 구하느라고 어린 애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는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고요. 저는 고등학교 지나갈 때 입시에서 실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는 날 제가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실망을 했지만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맞이고 제가 이렇게 입시에 실패한 것을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아버님 얼굴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너무 태연하세요. 평상시하고 똑같으세요.
얼굴 안색 하나 달라진 적이 것이 없어요. 괜찮은 거구나. 아,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잤어요. 아버님이 괜찮으시니까 뭐 마음의 부담이 싹 없어졌죠.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어요. 아버님이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미안해할까 봐, 제가 혹시라도 마음에 짐이 될까 봐 저 앞에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 문제는 본인보다도 부모가 더 안타까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마음을 정말 읽지 못했어요. 그게 오랫도록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몰랐어요.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제 안에 오셔서 제가 회심하던 때 저는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게 그렇게 회개할 제목이 많은 줄 몰랐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걸 알게 하실 때 눈을 열어주시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제 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진짜 눈을 떠야 될 것, 정말 보아야 될 것, 정말 알아야 될 것,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굉장한 오해를 하시고 아주 거짓 소문을 교회에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소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는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소문을 믿은 교인들도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주님이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서 거짓 소문을 믿는 줄 알면서도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해명을 못하는 거죠. 그건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속이 썩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정말 제가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기도를 한 열 번은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갑자기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죽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마음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아 그러니까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 그 순간에 갑자기 애통함이 밀려오는데 그냥 펑펑 울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나중에는 지쳐서 울 수가 없을 정도까지. 그때 제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왜 우나?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다니까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지.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게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셨다는 건 믿었지만
성령의 마음은 그날 처음 경험했어요. 어떤 소문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는 목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애통함이셨어요. 이놈아,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 교회 안에서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말들이 또 오고 가는 이런 현상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화를 내시기보다는 애통함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진짜 미운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얼마나 그 일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진짜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잘못 구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모르실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니까.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면.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우리가 막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뵙는다면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면 그건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아주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께서 왜 근심하시나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 말도 안 되는 더럽고 끔찍한 생각을 품고 사는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느냐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거나 또는 기적을 경험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한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진짜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진짜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실패자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좌절한 거, 낙심한 거, 뭘 제대로 못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 또 그 간증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형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에 설교도 하셨죠. 그분이 이번에 P3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이 P31은 잠언 3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어려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9살에 회사의 중역이 됐습니다.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정도. 그냥 다른 치료가 없고 심장을 완전히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심장 이식이 미국에서도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던 때 생명의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없어졌어요. 딸 둘, 어린 딸 둘, 아내 남겨두고 이제는 정말 죽을까 살까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때 하영록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심장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어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한 번 하기도 끔찍한 일인데 두 번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심장만 고쳐달라고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심장이 고쳐지면 그러면 또 옛날처럼 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심장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고치세요. 새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두 번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성경 구절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전에는 이런 성경 구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공해야지, 오직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는 성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진짜 축복의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기 원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 비전을 정하기를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차장, 신개념의 주차장 건축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가 너무너무 부흥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 원리가 잠언 31장입니다. 철저하게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대로만 회사를 경영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 연방정부에서 건축과학과 관련된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 이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성공시대에 그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분이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했는데도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KBS에서는 공영방송이라 그런 내용은 방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공한 내용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야기를 전해야 할 내용을 전해야 하겠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고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단순히 하영록 목사님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하영록 목사님은 큰 회사의 CEO지만 또 동시에 그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세웠어요. 두 가지 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대요. 회사 CEO나 교회 목사나. 왜? 똑같은 원리로 하니까, 똑같은 원리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좌절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저의 말씀 기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실패가 있어요. 좌절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한 것도 많아요.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순간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결국은 선하게, 모든 것이 다 선하게 그렇게 결론 지어지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도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여러분들도 실패가 있으실 거예요. 좌절도 있으실 겁니다. 낙심스러운 것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걸 모르십니까? 그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람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겠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 하나만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낙심해서 고기잡이하러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다시 세우시려고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뻔뻔하게 무슨 얼굴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속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셨다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도저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있어. 내 생활은 지금 좀 엉망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고 물으시면
있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다들 너 거짓말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스스로는 아시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걸 모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다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만 사는 거는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무시하고 살았고 외면하고 살았고 믿지 못하고 살았고 그러나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은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계시구나. 오늘 여기 교회에 오기까지 이건 도대체 무슨 역사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시고 성령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뭘 깨닫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도대체 깨달아야 되지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바로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나는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고 정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신 분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설교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 그런 삶을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